앞서 지난주 전세버스 공제조합에서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성인용품과 귀금속까지 구매했다는 사실 보도해드렸는데요. TBS 취재 결과 이들의 비리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공금을 빼돌리는가 하면 상품권을 수억 원어치 구매하고선 이걸 어디에 썼는지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임현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세버스연합회는 부대 사업으로 버스 기사들의 자동차 보험에 해당하는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이 실질적인 운영의 최정점에는 전세버스연합회장과 연합회 소속의 몇몇 최측근 간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이들 간부급 인사는 사원급 직원들을 시켜 직원 개인 카드로 가짜 영수증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쓰지 않은 돈을 회계 처리에 빼돌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가짜 영수증만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주변 식당에 가서 영수증을 바로 긁고 취소하고 그 영수증을 다음날 보통 갖다 주는 한 6, 7년 동안은 4천만 원 이상으로 지금 다른 직원분들도 이렇게 식당이나 이렇게 술집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 거 봤으면 목격을 했습니다. 2016년 11월 3일, 당시 연합회 소속 간부 A씨는 협회 통장 등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해 사원 B씨를 시켜 상품권을 사오게 합니다. 다시 600만 원은 현금으로 환불받게 하는데 이 돈은 협회 통장으로는 다시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현금으로 찾은 이 돈, 누가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는 불분명합니다. 상품권을 저한테 사오라고 시키면 저는 이제 서울역 근처에 있는 상품권을 샀거든요. 만약에 한 100만 원씩 사오면 200만 원 정도 영수증을 갖고 왔죠. 200만 원 사면 300만 원 정도? 350? 그 정도 영수증. 그게 일부예요. 일부 무슨 놈, 뭐 엄청나게 뭐 저기 하시는 게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지시 받아서 이렇게 한 거는 뭐 얼마 돼도 안 해요. 모르겠어요. 횟수로 얼마 정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2013년부터 4년간에 걸쳐 사원 B씨가 윗선의 지시로 구매했다는 상품권 내역입니다. 실제 구매한 금액만 모두 1억 2,700만 원에 달합니다. 부풀려 회계 처리하고 빼돌린 돈까지 합친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품권을 포함해 대부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썼는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비리 혐의 사건은 최근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남부지검으로 송치됐습니다. TBS 임현철입니다.